저희는 저 시간까지 간단하게 파이썬에서 함수를 만드는 방법들을 살펴봤고요. 용어들 잠깐만 좀 정리를 할까요? function, 기능을 담당하는 코드 블록을 function이라고 하고요. function은 반드시 이렇게 이름이 있어야죠.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function을 호출할 때 넘겨주는 값, 그 넘겨주는 값을 argu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함수 내부에서는 이 아규먼트를 저장하고 있다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아규먼트를 저장하는 변수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릅니다. 그리고 함수는 어떤 값을 반환할 수도 있고요. 반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걸 리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래서 리턴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죠. 파이썬에서 함수를 만드시는 방법은 밑에 보시겠지만 이렇게 def로 시작을 합니다. def. define, 정의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바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만들어주시면 되고, 변수를 선언하시면 됩니다. 파이썬에서 변수 선언할 때 보시면, 우리가 변수의 이름 앞에 그 데이터 타입 쓰거나 그런 적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변수 이름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변수 이름만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함수가 리턴하는지 리턴하지 않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턴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 define 함수 이름, 그 다음에 파라미터 몇 개냐, 그리고 콜론, 그리고 안쪽에서 들여쓰기 하고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값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는 리턴 문장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리턴하지 않는 경우에는 리턴 문장 생략하셔도 되고, 명시할 수도 있어요. 리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명시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none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석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주석을 documentation comment라고 얘기를 하고요. documentation comment는 조금 특별한 형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큰따옴표 3개로 시작을 하고요. 큰따옴표 3개로 끝나면 여기가 그 documentation 주석의 시작, 그 다음에 아래쪽이 도큐멘테이션 주석에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연습을 해봤죠. 여러 가지 함수를 만드는 방법들을 연습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같은 파일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같은 파일에서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그 섹션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아규먼트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자바랑은 조금 다른 문법이에요. 여러분들 자바 많이 연습 많이 하셨을 텐데, 자바와 파이썬 조금 다른 문법이 있어요. 다른 문법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런 내용들입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에 설정된 기본값, 파라미터에 설정된 기본값을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좀 파라미터와 아규먼트를 혼동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를 선언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위쪽에서처럼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선언을 하겠죠. 파라미터를 선언하는데 여기에는 아직 값을 지정하지 않았죠. 그럼 얘는 디폴트 파라미터가 아닌 거예요. 기본 값을 갖는 파라미터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함수를 만드실 때 기본 값을 갖는 파라미터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디폴트 파라미터라고 얘기하고 그 디폴트 파라미터에 저장해주는 값을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를 호출할 때, 이건 함수를 정의할 때고, 함수를 호출할 때, 기본 인수를 전달하지, 디폴트 아규먼트를 가지고 있는
그렇게 argument를 갖는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지 않으면 default argument가 사용이 돼. default argument가 함수 내부에서 사용되고 함수를 호출할 때 그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을 하면 함수를 호출할 때 default argument를 가지고 있더라도 default argument를 갖는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면 기본 값은 무시가 되고요. 네. default argument는 무시되고 default argument는 무시되고 전달된 값이 함수 내부에서 사용. 무슨 얘기인지는 이따가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보면서 작성을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실 거고.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함수를 만들어 보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게 있으세요? 주의할 게 있는데 무엇을 주의를 해주셔야 되냐면 함수를 정의할 때 디폴트 파라미터들은 반드시 디폴트 값이 없는 파라미터들 뒤에 선언하셔야 돼요. 디폴트 파라미터들은 반드시 디폴트 값을 갖지 않는 그 파라미터를 뒤에 선언해야 합니다. 자,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음과 같이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F, repeat, SC, G 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요렇게 만들었던 것 같군요. 요렇게 만들어 볼게요. 아마, 어제 만들었던 그, 함수일 거예요. 읽었나요? 자, 여기를 MSG, 아, message라고 할까요? message. 자, 그 다음에 n는 1. 이렇게 할게요. 자, 어제 만들었던 거랑 다른 점은 뭐냐면, 어제 만들었던 함수랑 다른 점은 뭐냐면, def, 이름,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는 것까지는 같아요. messages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고요. 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어요. 근데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뭐가 설정되어 있다?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에 설정되어 있는 이 기본값 1이라고 하는 이 기본값을 default argument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default argument. 제일 아래쪽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으면 이렇게 만들든 그죠? n이라고 하는 값을 뒤쪽에다 쓰든 아니면 n이라고 하는 값을 앞쪽에다 쓰든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몇 번 반복해라 무엇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거고 무엇을 몇 번 반복해라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파라미터의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파라미터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동작해야 될지라고 하는 것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됐었던 거고 얘네들의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 에러 발생합니다. 자, 에러 내용을 볼까요? 에러 내용이 뭐냐면, 나와라. non-default argument가 default argument를 뒤따라 나오고 있다는 얘기. 이게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 default argument 뒤쪽으로 non-default argument가 따라 나오고 있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 이게 default argument. 그 뒤쪽에 non-default argument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값을 갖지 않는 파라미터가 있으면 이렇게 기본값을 갖지 않는 파라미터가 있고 기본값을 갖는 파라미터가 있으면 반드시 기본값을 갖는 파라미터는 뒤쪽에 써주셔야 되는 그런 얘기예요. 뒤쪽에. 아셨죠? 이게 주의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수를 정의할 때 그 파라미터에다가 기본값을 설정해버리는 것을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in range print message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그 만든 함수를 만든 것도요. 아마 어제 만들었던 거랑 똑같이 만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자, 볼게요. repeat message,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요. 실행해 볼까요? 실행이 되죠. 자, 실행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함수를 호출할 때, argument를 하나만 전달을 했어요. 이 argument는 어디로 전달이 될까요? messages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n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는 값을 전달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함수를 호출할 때는 전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함수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함수 안쪽에서는 뭐가 사용이 된다? 기본값이 사용된다. 기본값이. 기본값이 얼마예요? 기본값이 1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반복하겠다는 얘기예요? 한 번 반복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린트는 한 번만 딱 이렇게 실행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파라미터 n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규먼트를 값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기본값 파라미터 n은 기본값 1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repeat messages라고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똑같이 안녕하세요라고 하고 여기에 3이라고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동작을 하죠?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는 메시지 그리고 3이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어디에? n이라고 하는 값에 들어가는 자,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n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값이 1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 n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다시 3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실행이 됐다가 두 번째 문장이 다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n의 최종값은 얼마예요? n의 최종값은 3이 되는 거죠. 그럼 함수 내부에서는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가 3이 되는 거죠. 그럼 몇 번 반복해서 출력하는 겁니까? 세 번 반복해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디폴트 아규먼트는 절대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함수를 정의할 때 파라미터에다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다. 그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지 않으면 기본값이 사용이 되는 거고 그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면 전달된 값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전달된 값을.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디폴트 값이 있으면 그런 파라미터들은 항상 어디에? 뒤쪽에. 뒤쪽에. 디폴트가 아닌 파라미터들을 앞에다 선언을 해 주시고요. 디폴트 값을 갖는 파라미터들을 뒤쪽에다가 선언을 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네.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우리 range라고 하는 함수만 보더라도, 그죠? range라고 하는 함수만 보더라도요. 함수만 보더라도 사용하는 방법이 argument 하나 전달하는 방법, 두 개 전달하는 방법, 세 개 전달하는 방법. 이렇게 있었죠. 그죠? 기본값이 있었던 거예요. 스텝은 기본값이 1. 그 다음에 스타트는 기본값이 0. 이런 식으로 기본값들이 있었던 거예요. 기본값들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하나만 전달해도 동작하고 두 개를 전달해도 동작하고 세 개를 전달해도 동작을 하는 거죠. 자바에서는 만약에 이거랑 똑같은 기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메서드 오버, 로딩 오버라이드. 오버로딩일까요? 오버라이드일까요? 오버라이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바라면 def, range, stop이라고 하는 함수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def, range, 데프, 레인지, 뭐 스타트, 탑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프, 레인지, 스타트, 탑 그 다음에 스텝 이런 식으로 함수 세 개를 만들어야 돼요. 자바라면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파라미터 개수나 파라미터 타입이 다른데 함수 이름을 여러 개로 만드는 거 그거를 메서드 오버 라이딩이라고 했었죠. 근데 파이썬은 메서드 오버라이딩은 없어요. 대신에 메서드 오버라이딩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버리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건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아요.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아요. 이 위쪽에 있는 함수들은 다 없어져버려요. 없어져버리고 최종적으로 있는 건 요거 하나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오버로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바와 같은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바로 이런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파라미터들을 여러 개 선언해 놓고 기본값 거기에다 기본값들을 미리 주는 거예요. 기본값들을 미리 주면 함수를 호출할 때 어떤 경우에는 하나짜리로 호출할 수도 있는 거고 두 개짜리로 호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메서드 오버라이드와 같은 역할을 이 기본값을 가지고 파라미터의 기본값을 가지고서 구현을 하게 됩니다. 파이썬에서. 그게 그 자바랑 조금 다른 그런 점이고요. 그런 점이고. 그게 많이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나중에 뭐 머신러닝 할 때나 그럴 때도 자주 말씀을 드릴 건데 그 함수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그 문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용해라. 아규먼트 어떻게 써라? 라고 이렇게 그 문서들이 나오는데 그 문서들을 잘 보면 디폴트 값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그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나올 때마다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경우들이 나올 때마다. 자,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아규먼트 전달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함수를 호출할 때 함수에게 값을 전달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포지셔널 아규먼트.
악용하는 방법과 포지션을 아규먼트라고 하는 방법과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포지션, 포지션이 위치란 뜻이잖아요. 위치, 순서, 순서대로. 다시 얘기하면 함수가 정의될 때, 함수를 정의할 때 선언된 파라미터 순서대로 값을 전달하는 방식. 이거를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키워드 아규먼트는 파라미터 이름 거기에다가 값과 같은 형식으로 값을 전달하는 방식. 자, 키워드, 자, 이게 키워드예요. 키워드를 이용해서 값을 전달하는 방식을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순서대로 값을 전달하는 방식을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붉은 글자로 쓸게요. 포지셔널 아규먼트. 키워드 아규먼트.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을 할 때는요.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으로 값을 전달할 때는 함수 정의의 파라미터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뒤죽박죽 순서로 보내도 돼요. 대신에 파라미터 이름을 정확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주의하실 게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함수를 호출할 때 두 가지를 섞어서 쓸 수 있어요. 함수를 호출할 때 포지셔널 방식과 순서대로 전달하는 방식과 포지셔널 방식과 키워드 방식.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하고 값을 전달하는 방식. 키워드 방식과 포지셔널 방식과 키워드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포지셔널 방식과 키워드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키워드 아규먼트들은 반드시 포지셔널 아규먼트들 뒤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먼저 오고요. 반드시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먼저, 그리고 키워드 아규먼트가 나중에 와야 해요. 이거 순서 지켜주세요. 자, 이거 함수를 호출할 때입니다. 함수를 선언할 때가 아니고요. 함수를 호출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출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섞어서 쓸 수도 있어요. 섞어서 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포지셔널이 먼저, 그리고 키워드가 나중에 와요. 사실 우리 저기 있는 내용들을 알게 모르게 사용을 했었어요.
프린트 함수 한번 볼까요? 프린트 함수를 보면 separator, and 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게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A 그 다음에 밑에서 프린트 B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거는 프린트가 두 줄에 만들어지죠. A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줄에 B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줄에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 값을 줬어요. 여기다가 쉼표를 넣어버렸어요. 쉼표를 어떻게 출력될까요? 첫 번째 줄에서 줄 바꿈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죠. 일어나지 않고 A를 출력한 다음에 뒤에다가 뭘 출력을 해줘요? 끝에다가 쉼표를 출력해. 그런 다음에 얘가 B를 출력을 하죠. 우리 그 이중 반복문 사용하시면서 값들을 옆으로 이렇게 쭉 출력을 하다가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줄바꿈 넣고 밑에다 이렇게 출력하고 이런 거 했었죠. 그때 뭐 썼었어요? AND 썼었어요. AND 기억나시죠? 근데 제가 AND를 쓸때 요렇게 썼었나요? 요렇게 쓰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에러 나죠. 당장 요렇게 하니까 에러가 나죠. 이 에러의 내용이 뭐냐면 포지셔널 아규먼트는 키워드 아규먼트 뒤에 등장할 수 없다. 말 그대로 옮겨보면 포지셔널 아규먼트는 키워드 아규먼트 애프터 뒤에 나타날 수 없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에러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뭔지 키워드 아규먼트가 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포지셔널 아규먼트, 얘가 키워드 아규먼트인 거예요. 디폴트 아규먼트랑은 다른 거예요.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정의하는 곳에서 파라미터의 기본값을 넣어주는 것을 디폴트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파라미터 순서대로 전달을 할 거냐, 파라미터 이름을 지정하고 그 파라미터에 아규먼트를 전달을 할 거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를 호출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수를 정의할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전달하는,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파라미터 이름 없이 전달하는 것을 포지셔널 아규먼트. 파라미터 이름을 명시하고 값을 전달하는 것을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그냥 값을 전달하는 것을 이거를 포지셔널 아규먼트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주고서 값을 전달하는, 파라미터 이름을 주고서 값을 전달하는 것을 키워드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지켜주시면 돼요. 포지셔널 방식과 키워드 방식이 동시에 있으면, 포지셔널 방식과 키워드 방식이 동시에 있으면 항상 뭐가 먼저 나와야 된다? 포지셔널이 먼저다. 근데 지금 이거는 포지셔널이 나중에 나오는 거죠. 키워드가 먼저 나와버렸고 포지셔널이 나중에 나와버렸죠. 그럼 안 된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썼던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하고 and는 하고서 뭐 이런 식으로 썼던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나 만들고요. 만들어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요거 설명 안 드렸죠?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할 때에는 파라미터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함수 하나 만들게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게요. x 빼기 y. 이게 뭔지는 아시겠죠? 뭐 별로 어려운 함수 아니니까요. 그죠? 숫자 두개 전달받아가지고 앞에 있는 숫자에서 뒤에 있는 숫자 빼가지고 그 값을 리턴하는 함수. 별로 어렵지 않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는 얘기. 첫 번째, 포지셔널 아규먼트 방식의 함수 호출. 마이너스 1, 2 이렇게 잡다. 이렇게 호출합니다. 결과 얼마죠? 결과 마이너스 1. 아규먼트 값을 전달하는데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파라미터에,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파라미터에 전달되는 방식, 순서대로 전달되는 방식. 그게 뭐다? 그게 포지셔널 아규먼트다. 포지션이 위치잖아요. 위치. 순서대로. 순서대로. 어려운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없죠. 자바에서는 요거밖에 없어요. 자바에서는 요렇게밖에 없어요. 그런데 파이썬은 요렇게 호출하는 것도 가능해요. 마이너스 x는 1, y는 2. 자, 이렇게 호출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의 함수 호출.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결과는 마이너스 1이라고 똑같을 거예요. 자, 이거는 1이라고 전달하는 값은 뭐예요? 전달하는 값은 1이라고 하는 값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2를 어디다 전달하겠다고 썼어요? 2를 x에다 전달하겠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x로 가는 거예요. X.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슨 값을 전달한 거예요? 2를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2를 어디다 전달하겠다 했어요? 2를 y에다 전달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y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서 일어나는 일은 x 빼기 y니까 1 빼기 2가 되는 거예요. 1 빼기 2. 이게 키워드 방식의 함수 호출. 함수 호출. 여기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키워드 방식에서는 파라미터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렸죠. 키워드 방식에서는 파라미터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y를 1, x를 2. 자, 이거 뭘까요? 얼마 나올까요? 리턴은 x 빼기 y니까 2 빼기 1이니까 1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두 개의 값을 전달을 했어요. 1, 2, 똑같은 두 개의 값을 전달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는 1이라고 하는 값을 어디에다 전달하겠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1은 y에 전달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2라고 하는 값은 어디다 전달하겠다? x에다 전달하겠다라고 명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2는 x에다 전달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한 거예요. 그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2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턴을 하는 게 1을 리턴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여기 있는 내용. 키워드 방식으로 값을 전달을 할 때는 함수 정의의 파라미터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예. 모든 거를 다 키워드 방식으로만 할 때, 여기다가 정리를 할게요.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의 함수 호출에서는 파라미터의 순서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일부러 이렇게 막 순서를 바꾸면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뭐 가능하면 뭐 순서도 지켜주면서 키워드 방식으로 써주면, 그러니까 위쪽과 같은 방식으로 써주면 그러면 확실하죠. 아, 1이라고 하는 값이 첫 번째 x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거고 2라고 하는 값은
두 번째 y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쓰거나 이렇게만 쓰거나 이렇게 쓰고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써도 돼요.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네, 포지셔널 방식과 키워드 방식 아시겠죠? 포지셔널 방식과 키워드 방식. 그 다음에 밑에 혼용할 때,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할 때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호출하는 거는 가능해요. 1, y는 2, 요거는 가능해요. 앞쪽에 2를 전달하는 방식은 이거는 포지셔널이죠. 순서대로, 그죠? 뒤쪽에 전달하는 거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걸 전달하겠다. 그러니까 키워드 방식이죠. 포지셔널과 키워드가 섞여 있으면 포지셔널이 먼저, 키워드가 나중에. 이렇게 호출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포지셔널 아규먼트를 먼저, 키워드 아규먼트를 나중에 전달하는 것은 가능. 포지션. 그런데 뭐는 안 된다? 이건 안 돼. 마이너스 x는 1 이렇게 해버리고 2. 이건 안 된다. 지금 바로 여기 에러라고 보여주죠. 에러 메시지 바로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포지셔널이 키워드보다 뒤쪽에 나오면 안 된다. 바로 에러. 요거는 주석 처리 해버리겠습니다. 주석 처리 해버리고 포지셔널 셔널 그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만 주의하시면. 그래서 네, 그러면 위쪽에 정리된 거 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정리해드린 아규먼트 전달 방법, 여기서 정리해드린 것들 다 이해되시죠? 포지셔널 아규먼트가 무엇인지, 키워드 아규먼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순서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두 가지 방식이 섞여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먼저 나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 코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가변 길이 인수라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네, 가변 길이 인수도 자바에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건 자바에 있는 개념이고요. 사실 가변 길이 인수를 갖는 함수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정의하기 전에 우리 이런 코드들 한번 좀 볼게요. 이런 코드들. 자, 프린트 함수 볼게요. 프린트 함수 이렇게 보면은요 앞에 파라미터 이름 앞에요. 뭐가 붙어 있냐면 별표가 붙어 있어요. 별표가 붙어 있으면서 values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뒤에 뭐 점점점 뭐 이런 거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뭐 밸류들을 프린트 해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제가 hello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거 아규먼트 몇 개예요? 아규먼트 몇 개 전달한 거죠?
아규먼트 한 개 전달한 거예요. 한 개. 자, 근데 이번에는요. hello라고 했고요. hello라고 했고 그다음에 뭐 python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아규먼트 몇 개 전달한 거죠? 아규먼트 두 개 전달한 거예요. 두 개. 맞아요? 그죠? 어, 아규먼트를 한 개를 전달하든 두 개를 전달하든 프린트를 해주고 있어요. 그쵸? 맞아요? 맞죠? 자, 프린트 함수만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맥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 맥스라고 하는 함수가 사용하는 방법이 이터러블을 넘기는 방법이 있고요. 아규먼트를 여러 개를 넘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1, 2, 3 이렇게 넘기는 방법이 있고요. 이거 아규먼트 몇 개 넘긴 거죠? 아규먼트 한 개 넘긴 거예요. 한 개. 여러 개가 아닙니다. 지금 잘 보시면 리스트 한 개를 넘긴 거죠. 그 리스트가 값들을 세 개를 가지고 있었던 거지 아규먼트로는 리스트 한 개를 넘긴 거예요. 자, 최대값 찾아주죠. 이 리스트 안에 있는 최대값은 3입니다 하고 찾아줘요. 자, 근데 똑같은 함수인데요. 똑같은 함수인데 1, 2, 3, 5, 10, 5, 7 뭐 이렇게 넘겼어요. 대충 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거 아규먼트 몇 개 넘긴 거예요. 아규먼트를 6개나 넘겼어요. 똑같은 결과를 주죠. 이 6개의 숫자들 중에서 최대값은 10이다라고 찾아줘. 그렇죠? 자, 이런 함수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똑같은 함수 하나를 가지고서 아규먼트 한 개짜리도, 아규먼트 두 개짜리도, 아규먼트 세 개짜리도,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아규먼트의 개수가 몇 개든 상관이 없이 동작할 수 있는 함수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가벼운 길이 아규먼트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규먼트의 개수가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변 길이 인수. 예. 어,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를 만드실 수도 있으셔야 되겠지만 어, 문서 보고서 아, 여기 이 자리가 뭐 가변 길이 인수가 올 수가 있는 부분이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만 있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